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갔던 영상을 만들어 공유합니다. 버스를 타는 법을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들면 버스가 정차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카드가 없으면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내방송이 없기 때문에 꼭 구글 지도를 갖고 내일의 정류장을 알아서 버튼을 눌러야 정확한 곳에서 내릴 수 있답니다. 아들이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잘 보이고 있지요. 캐릭터 그림이랍니다. 만화 주인공이에요.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2층 버스가 있답니다. 2층 버스에 2층에 제일 앞에 칸은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이라서 웬만하지 않으면 탈 수가 없답니다. 이곳에는 안내방송이 없기 때문에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저희는 정류장을 알고서 같이 가서 눌러야 한답니다. 영관이처럼 이렇게 버스가 올 때 손을 들지 않으면 버스 아저씨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적기 때문에 버스가 꼭 정류장에 서지는 않는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와 버스 시간표가 보이시지요. 행선지와 시간표를 보고서 버스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머전시 익스트고 이머전시 할 때만 저 버튼을 누르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내리고 싶은 듯 전에 스탑 버튼을 누르셔야지 됩니다. 플리즈 시그널 드라이버라는 표시가 보이시지요. 손을 들라는 뜻이랍니다. 밑에는 각 버스마다의 시간표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태그 ON하고 태그 OFF 하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이곳에서는 버스 카드가 없으면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했던 것은 우선 좌석에 개를 탄 사람도 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노인과 유모차를 타신 분과 임신한 분과 개를 타시는 분들이 최우선 좌석에 앉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특이했어요. 바다를 건너서 시내로 나갑니다. 저희는 북쪽에 살기 때문에 하버 브릿지라는 다리를 건너서 시내로 가요. 시내에 털보 국밥집이라는 한국식으로 하는 국밥을 먹고 왔어요. 이 나라의 유명한 스카이타워를 지나서 시티를 가고 있답니다. 요트가 많이 보이시지요? 이 나라는 요트의 나라입니다. 요트 정류장에 요트가 정말 빽빽하답니다. 요트는 아버지의 꿈이 털먹국밥집, 순대국밥집 보이시지요? 한 그릇에 16,000원이랍니다.
이곳에는 영환이 앞으로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지겨서 정말 놀랬어요. 찰진 밭과 깍두기가 보이시지요? 순댓국에는 역시 깍두기가 맛있어야지 맛있는데 깍두기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깍두기와 양파 절임으로 맛있는 순대가 되었답니다. 하얀 김이 나온 순댓국을 보이시지요? 순댓국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순대도 있고 부속물들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뚝배기에 순댓국과 새우젓을 넣고 간을 맞췄답니다. 깨가 가루도 넣었지요. 새우젓을 넣어? 아들이 순댓국밥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이곳은 시내라서 꼭 한국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먹더라고요. 튼실한 내용물이 보이시지요? 정말 많이 주셨어요. 이곳에 와서 순댓국을 한번 먹으면 고향에 대한 시름이 다 씻어진답니다. 진심이야, 진심. 음식의 진심이야. 아들이 뜨거운데도 호호 부르며 잘 먹고 있네요.